All right.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피곤도 하실 거예요. 지금 오후인데.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조금 헤비한 주제로 시작할게요. 클라우드 세상에서 IT 운영자로 관리자로 살아남기. 좀 많이들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클라우드가 좋긴 좋은데 클라우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IT 운영에 대한 니즈가 점점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IT 운영자라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며 그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Okay, so let's get started. Software is eating up the world, right?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2007년에 전 세계 가장 가치가 많은 회사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1 to 10. 뭐가 보이시나요? 대부분이 다 석유 회사입니다. 그렇죠?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서 뭐 엑스모바일, GE 정도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뭐 나머지는 다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이네요. 근데 로열 더치 쉘, 가스프롬 등등. 이게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찍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1 to 10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가 애플, 두 번째가 알파벳, 저게 구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Right? There's a common theme here. 뭔가 똑같은 게 있죠.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이고 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뭐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회사입니다. 1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어요. That is why we say the software is eating up the world. 숫자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2700조. 이게 바로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에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IT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2700조를 투자하면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IT라고 하면은 대기업, 적어도 중견기업 이상이 IT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개인들이 사는 이런 폰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서버나 이런 라우터나 클라우드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70%가 거의 유지보수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IT 운영 인력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맥킨지는 지난 9월 달에, 2016년 9월 달에 전 세계 800명의 CIO를 서베이를 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10%만이,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IT의 10%만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만 2018년까지 거의 반 이상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것이다. 이거는 맥킨지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맥킨지가 전 세계에 있는 800개의 가장 큰 회사의 CIO들하고 서베이를 한 다음에 나온 결과예요. 여기 AWS 클라우드 서밋에 오셨으니까 This is a great news, right? 대박, right? 따봉, 거의 뭐 최고죠. 클라우드로 다 간대요. 그런데 제가 숫자 하나를 더 공유해 드릴게요. 다섯. 오늘 아침에도 기조연설을 그 넷플릭스에 있던 분이 하셨죠. 그리고 AWS 행사마다 가시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넷플릭스가 AWS를 엄청나게 잘 쓰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죠. 190개국에서 9천만 이상의 스트리밍 커스터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넷플릭스 통해서 미디어를 컨슘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다 AWS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은 단 5명이라는 거예요. 옛날 기존의 레거시 IT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약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꼭 대박만은 아닐 것 같다. 클라우드가 좋긴 좋은데 IT 운영자로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의 IT 조직은 이렇지 않습니까? 개발 조직이 있고 운영 조직이 있고 그리고 맨날 서로 싸우고 거의 그렇잖아요. 저도 IT업을 벌써 20년 넘게 했는데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싸우는데 정말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개발 쪽에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 쪽에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게 근데 기존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각자 자기 롤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70% 이상의 CIO의 annual budget의 70% 이상이 유지보수, 이거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올 세상에는 이 DevOps, 개발 운영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DevOps,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traditional 개발과 운영이 separate 된 framework가 많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이 DevOps가 온다. 특히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 DevOps라는 거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운영까지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 들었어요. 운영이 이거를 주도권을 갖고 간단 말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점점 개발 쪽에 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no ops. 아예 운영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도 온다는 게 지금의 많은 석가들과 많은 엑스퍼트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Wow, this is not good, right? 제가 만약에 IT 운영자라면 이런 세상이 오는 게 정말 꼭 좋은 것일까요? 정말 없어질까? Really? 좀 약간 상상은 안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돌아가는 레거시 IT,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보리 바로 앞에 있는 클라우드 IT 안에서도 정말 운영 조직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하나의 숫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00이에요. 이 숫자가 뭐냐면 바로 골드만 삭스 뉴욕 오피스에 2000년에 있었던 주식 거래, 트레이더, 에쿠리 트레이더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본사에 가면 그 빌딩에 있는 주식 거래하는 직원 숫자였어요. 2.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2017년 똑같은 빌딩에 가서 그 똑같은 디파트먼트 가시면 지금 남아있는 주식 거래, 에쿠리 트레이더 숫자가 딱 둘입니다. 나머지 598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잘렸죠. 근데 트레이딩 발륨은 2000년에 비교해서 2017년에는 7배가 늘어갔어요. 그 주식 거래량은. So what happened? This happened. 골드만삭스는 이제 직원 수가 3만 3천인데 거의 3분의 1이 IT예요. 그리고 그 많은 IT의 대부분의 인력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요즘에 뭐 많이들 GE 예를 많이 드시는데 왜 GE가 항상 외치고 다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걸.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은행이 아니다. 투자 은행이 아니다. 금융 회사가 아니다. 바로 테크놀로지 회사다. 심지어 지난 11월 달에 인사 이동을 하면서 CFO를 최고 재무 책임자를 누구를 올렸습니까? 바로 CIO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IT 운영을 담당한 사람을 갖다가 재무 책임자로 올린 거예요. 최고 재무 책임자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CFO라는 것은 바로 다음 CEO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 되잖아요. 예전에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600명에서 2명으로 가고 예전에 없었던 IT 인력을 거의 만 명으로 늘리고 이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의 IT 인력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많이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모티베이트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CFO 내부 살림을 맡아야겠죠. So 아직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경우가 IT 운영 인력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거는 다른 인더스트리고 다른 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So this could happen, right?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클라우드라는 아주 좋은, 아주 강력하고 막강하고 멋진 기술이 있는데 개발자들은 저기서 막 웃고 있어요. 아 정말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너 이 미운 이 운영 놈들 이제 다 없애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고 얘들은 이제 잡혀 먹일 거야. 네 어린 이 불쌍한 어린 양들.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들도 계속 웃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AI가 코딩도 해버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서 웃는 사람은 그냥 로봇만 남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코드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Right? This is possible.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주입니다. 저는 1998년에 호스트웨이라는 매니지 호스팅 회사를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요. 호스트웨이는 가장 레거시 IT, 정말 데이터 센터에서 매니지 호스팅, 데디케이티드 호스팅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후로 인도에서 어피니라는 그 모바일 광고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호스트웨이를 2014년에 팔고 한국에 들어와서 스파크랩을 설립하고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라는 활동을 했고 지금 2015년 12월 달부터는 또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그 저희 동지들과 같이 클라우드 쪽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쪽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이런 클라우드 세상에서 어떻게 운영 인력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바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호스트웨이를 처음에 창업하고 그걸 15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왜 그거를 팔고 다시 베스핀 글로벌로 올인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베스핀 글로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다시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댑트를 했는지 응용을 했는지를 갖다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o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가긴 가야겠고 클라우드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여기 행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행사잖아요. IT 행사 중에서 이만큼의 알찬 그 내용과 이만큼의 에너지와 이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행사들이 없잖아요. 분명히 가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그게 저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이 앞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내가 개인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근데 갑자기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가 왜 DevOps 얘기를 할까요? 근데 솔직히 클라우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인프라 단위에 파스 단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게 있지만 솔직히 DevOps가 거기에 안 얹어지고 Continuous Development, Continuous Deployment, Continuous Integration이 없으면은 정말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말로 차를 끄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이 섹시한 이 엄청나게 강한 플랫폼을 그냥 기존에 있는 레거시 IT 그 Operation Framework를 갖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낭비가 있고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다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DevOps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게 제가 어저께 찾아봤더니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뭐 철학이고 도구고 뭔가 이렇게 조합돼 있고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저는 이걸 읽어보고 도대체 DevOps가 뭐야? 무슨 종교야? 근데 더 간단한 말을 찾았어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아마존 CTO 그 워너 보글스가 한 얘기예요. 결국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개발자한테 페이저를 갖다가 끼우겠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개발자들은 자기가 코딩하고 넘기고 잘 자고 있고 새벽 2시에 페이저를 드리는 누가 합니까? 바로 운영. 그렇죠? 근데 DevOps의 결과적인 개념은 가장 간단한 개념은 개발한 사람이 운영도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게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태어난 많은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들,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DevOps를 했어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IT는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걸 가고 있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왜 엔터프라이즈도 DevOps로 가야 되고 클라우드로 가야 되냐면 10년 전에 있는 회사들은 다 기존에 있던 뭐 석유 팔고 은행업하고 그런 기존에 있는 회사였다면 앞으로의 가치를 창출하고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들은 다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은 회사. 근데 그 회사의 밑단위에 있는 게 다 뭐냐? 바로 DevOps와 바로 클라우드를 잘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DevOps를 해야 돼요. 그래서 DevOps와 기존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간단히 비교가 될 겁니다. 기존에는 몇 달간 개발을 해서 그걸 몇 달간 검증을 하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배포를 하고 잘못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다시 또 롤백하고 그 롤백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waterfall project management으로 가고 이게 DevOps하고 Agile하고는 좀 틀린 거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레거시예요. 근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DevOps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개발을 하고 매일 검증을 하고 매일 QA를 하고 그 다음에 Security 보안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미지부터 아예 코딩할 때부터 그 보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매일 배포하고 바로 롤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인프라와 또 그게 프로덕션으로 넘어간다면은 인프라 단위 그 다음에 앱 단위까지 계속 컨티뉴스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infrastructure as a code. infrastructure를 그 하드웨어 레이어가 소프트웨어가 되고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듯이 하는 게 바로 DevOps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IT 지금 운영하신 분들이 DevOps에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게 어저께 밤 바로 따끈따끈한 자료거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핫한 자브였죠. Glassdoor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잡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자브가 제일 핫하냐 하면 number one이 data scientist, number two가 바로 이 DevOps 엔지니어입니다. 연봉도 average가 1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 그 DevOps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가는 이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잡 서치 중에서. So why? 이러한 모든 따로따로 놀던 것들이 QA, DBA, SysAdmin, 개발, 뭐 프로덕트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DevOps로 가서 Continuous Integration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운영과 개발, 그 다음에 과도기에는 여기서 이 두 군데서 조금씩 착출해내가지고 아주 DevOps라는 디파트먼트를 만들어서 가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그 DevOps 조직이라면은 이제는 개발과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그 배려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운영은 어디서 도대체 자리를 가져갈 것이냐예요. 클라우드라는 이런 강력한 플랫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세션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AWS에서 그 수많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피처들 지금 작년에만 해도 지금 AWS에서 피처가 1500개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거에 더하면 이게 수천 개가 될 거고 또 앞으로 점점 고도화가 될 거고 이것들을 다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운영자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오케이. 그래서 DevOps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운영 인력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의 수많은 네이티브 피처들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든 AWS 피처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정해서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피처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걸 다루셔야 돼요. 그 다음에 DevOps에 대한 도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DevOps 철학을 신봉을 하셔야 되고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픈된, 투명하고 협동적인. 그 다음에 Ability to write code. 만약에 개발을 직접 안 하신다면 적어도 개발된 코드들을 갖다가 스티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클라우드의 수많은 네이티브 피처들을 갖다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것이냐. 혼자 독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솔직히 어디 가서 무슨 코스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거를 매일매일 접해볼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스핀 같은 조직. 우리 같은 베스핀 같은 조직에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은 AWS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벌써 140명이 넘고 그중에서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최초로 MSP로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옮겨가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가장 많은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는 소리예요. 의미 있는. 그리고 그 Managed Service Provider 그러니까 워크로드를 갖다가 AWS 위에서 잘 돌릴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베스핀 자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피처들을 잘 알고 AWS의 피처들을 잘 알고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조직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을 AWS로 옮기시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 속에서 AWS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그렇게 만드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DevOps 도구. 뭐 DevOps 도구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막 잘 알고 계셔야겠죠. 뭐 깃이 있고 SourceStack, Chef, Puppet, Ansible 뭐 등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이런 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컨셉은 알으셔야 되고 이게 왜 어디서 어떻게 써먹은 것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물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제공하는 BSP 툴 안에 보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 안에 보면은 DevOps 마듈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DevOps를 하기 위한 툴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와 DevOps는 항상 같이 가니까. 그리고 그 저희의 sister company인 WhatApp 같은 APM 같은 것을 통해서 가장 continuously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단위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툴들을 잘 쓸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BSP에 대한 설명을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DevOps 철학과 신봉에 대한 실천. 자동화. DevOps의 가장 근본적인 그 컨셉은 그 바로 이게 자동화예요. 이게 왜 자동화가 중요하냐면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하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갖다가 안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생겨도 그걸 자동화해야 되고 모든 코드 디플로이나 모든 여러 가지 그 관리에 대해서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이지한 사람한테 이익이 오히려 DevOps는 맞아요.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냥 그 코드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모니터 항상 constantly monitoring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optimization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pager on developers. 디벨로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operator 운영자도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code build test package release configure 뭐 모니터 등등. 그 여기에 나열되는 7가지 역할 중에서 적어도 3, 4개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bility to write code. 이게 물론 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윈도우 하시는 분은 뭐 PowerShell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뭐 Puppet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파이썬을 조금 아셔가지고 Puppet을 조금 자기 입맛에 맞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셰프를 쓰신다 그러면 루비를 통해서 자기 입맛에 좀 맞게 가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AWS에서 이런 툴들이 다 나와요. 그냥 이런 DevOps 툴들이 AWS 안에 아주 네이티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Code Pipeline, Code Build, Code Deploy, Lambda, Cloud Formation, Cloud Watch 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다음 리인벤트 가면 또 뭐가 나올지 또 솔직히 약간 걱정은 돼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항상 그 AWS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AWS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스턴스나 아니면 파스나 아니면 사스나 그거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하는 툴에 끊임없이 AWS가 직접 그것을 줍니다. Infrastructure as a code. 그러니까 저도 1998년에 sysadmin으로 시작한 거예요. 서버 넣고 선 꽂고 리눅스 부트하고 뭐 심지어는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죠. 네트워크도 해보고 라우팅 테이블도 만져보고. 근데 코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sysadmin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좀 다뤄보실 분들 중에서 적어도 Perl 정도를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Ops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벌써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 세상은 뭐가 근본적으로 틀리냐면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 모든 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코드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드는 살아있는 거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에요. 개발자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튜닝과 DB의 영역은 개발자들이 건들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특히 기존에 있는 DBA는 RDS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오라클을 잘한다? 그럼 그것만 갖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게 여태까지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RDS의 영역은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고. 지금 이번 그 서밋에서 계속 나오는 그 데이터 레이크, 뭐 Kinesis, Redshift, 뭐 S3 해가지고 다른 애널리틱스 툴 얹히고 그런 것들. 그게 다 이제는 DB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아마 DBA 영역이 가장 늦게 이런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은 DevOps 개념에서
보호되는 구역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eventually는 다 자동화가 되겠지만 이 데이터 영역 자체가 가장 빨리 크고 가장 늦게 어떤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 없어지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AWS가 워낙 많은 툴들을 빨리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AWS 툴만 잘 알아도 엄청나게 자기 자신 그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업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So 맨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you, right? 각자 개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거는 change yourself.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change your organization. 내가 속한 organization이 변화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저는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문종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종호 대표님은 베스핀 클라우드 컨설팅 부분 클라우드 컨설팅 부분 대표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 한국의 최초 MSP인 V-Systems의 대표이사를 여기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미천한 커리어 패스를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클라우드로의 그 무섭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낀 클라우드로의 그 전환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변환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90년대 후반에 PC통신이 호황이던 시절에 나우콤이라는 나우누리 서비스에 했던 나우콤이라는 회사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년도 안 돼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고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PC통신이 쇠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변화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24시간 관제문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서비스 시대에 이르러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우콤은 인포믹스 DB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인포믹스 DB가 제가 DBA가 된 이후로 갑자기 DB2로 흡수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또 두 번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SI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삼성전자 스마트 TV 그 서비스 두세 개를 개발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여기 전자분도 와 계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첫 느낌은 이게 될까? 이 클라우드가 되는 걸까? 라가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면서 이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와 플랫폼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존 앱 서비스는 이러한 급격한 사용량의 증가에 대해서 충분히 삼성전자 스마트 TV 글로벌 서비스에 충분히 훌륭한 최고의 기반 플랫폼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 이건 된다. 클라우드는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세 번째 변화를 제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SI 회사에서 개발 클라우드 운영 전문 회사인 V-Systems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 글로벌 서비스 총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삼성전자와 같이 담당자분들과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 클라우드에 전문화된 운영 도구 그리고 협업 도구 빌링 미터링 도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 배포 자동화 도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회사의 IT 가버넌스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클라우드로 온 경우가 운도 있었고 운도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선택한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먼저 시작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먼저 스스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자신의 업무부터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이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아직 5초 남았거든요. So where should I go, right? 지금 저거를 잘 들으시면 굉장히 행운하시죠. 아주 초창기에 클라우드를 접해보셨고 그 덕분에 AWS의 엑스퍼트가 되셨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 베스핀 안에서 컨설팅 조직을 이끌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또 고객들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지금 돕고 계세요. So what does that mean? 아까 자기 자신을 바꾸라. 근데 자기 자신만 혼자 바꾼다고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같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클라우드로 가야 나도 클라우드를 만져보고 엑스퍼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책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져보셔야 돼요. 오케이, fine. So, which one? Right? 근데 만약에 조직이 안 바뀐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이 안 바뀐다? 그러면 그 바뀐 조직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꾸는 조직으로 가든지 베스핀 같은 베스핀 같은 조직은 아까 보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AWS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그거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트 가트너가 선정한 한국 최초의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의 최초로 선정된 MSP입니다. 클라우드, 하이퍼 포커스,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 그것도 DevOps에 최적화된 제가 말씀드린 모든 키워드를 모든 키 핵심 스킬셋을 여기 들어오시면 같이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이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78명이고 근데 앞으로 350명까지 가야 되고 지금 여기서 서울, 역삼, 그 다음에 분당 중국, 베이징, 샹하이, 신젠 그 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오스틴, 샌안토니오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So Once again, in all areas, we're looking for people. We'd love to have you. If your organization is not going to change, then you should change the organization that you're working for. Bespin pride, Bespin people. 저희의 힘은 바로 저희 사람들한테 나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한다면, you could live a life of a champion. Join us, join the revolution. Let's all become cloud IT expert. Thank you very much. 감사드립니다.